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.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. 덮어놓고 낳아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.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던 196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시행됐다. 정관 수술한 가족에겐 아파트 추첨권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다. 가족계획 정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다. 효과는 빨랐다.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해 1983년 인구대체 출산율인 2.1명이 붕괴됐다.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고 지난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. 출발해봐.